이런 극딜이 나오다니. 아, 식물보다 좋은 거 같은데. 아, 식물 좀 치유로 쓸걸 그랬나? 아니야. 뭐하러 써? 뒤지게 생겼는데. 아, 좀 머네요? 가죠. 아! 데미 세다? 야, 나왔어. 됐어. 야, 너 은근히 야, 잘 쏜다. 만화를 좀잘 채우는 편인 것 같은데. 야, 쏴버려. 그치. 잠깐만. 좀 세시다? 아니지? 아, 아니야. 좀 많이 세시다. 야, 여기 봐, 여기. 아, 야, 나 갈래, 그냥. 아, 그거 봐, 소코, 야! 안, 코라베시! 가자. 아, 새로운 노예도 생겼겠다. 캐릭터 레벨업 좀 할까? 좋아. 그러면은 저쪽 길로 가는 거네. 길이 좀 기네. 도서관이. 초록룡한테 거대부를 한번 맡겨볼까? 왼쪽으로 와서. 미안. 아, 살짝 내려와. 야, 꼬마용 저거 좋아요. 저기 올라가는데 내가 잠깐 두 명이 같이 오는 게 어딨어? 그치 야요용 세다? 방어력이 높나 보네 훨씬. 아래쪽 막혔고 일로 가는 거네요. 부식이 잡아주고요. 좋아. 얘는 언제까지 하트를 뿅뿅 날리고 있을 거야? 야, 너무 열심히 싸우신다. 일로 와봐. 저거 쏴봐. 위도 그렇게 맞출 수 있구나, 너. 아, 잠깐만. 뭐야. 아! 귀찮네. 그치. 아! 좋지 않아. 잘 싸우는데 보트들이 세네. 체력도 센데 얘는. 아니야, 그걸 왜? 아, 좋아요. 콜락스보다 훨씬 낫네요. 콜락스 자체를 내가 강 굉장히 후하게 쳤는데 그 콜락스보다도 세네. 용 나왔으면 이제 뭐 별거 안 나오겠다. 아, 잠깐만. 아, 진짜. 미쳤네. 뭐야. 아, 좋아요. 또 있니? 없구요. 비타 산디스? 아, 단검이야? 아, 150이야? 체력 증가, 치료량 증가, 생명체를 죽일 때마다 이 무게 기술 피해 굶주린 정령의 마지막 숨결 흡수 당신에게 힘을 준다. 오, 안쓸 거고요. 검쓸 거고요. 아씨,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야, 태워 이거. 그렇지, 태워. 대장장이의 망치. 딱 쓰레기 냄새 나죠? 단검이랑 똑같네, 데미지가 거의. 아, 일로도 갈수 있구나.
저 뭐야? 여기 온 의미가 없잖아. 아, 가자. 그래, 뭐 유니콘 먹었으니까. 어우. 아래쪽은 뭐된거 같고 이동하죠. 치료마법이 확실히 좋긴 하네. 저쪽 벌레들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좋아요. 내장. 아! 무난해. 공룡이 진짜 세다. 체력도 많고 마나도 약간 빠르게 차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네요. 도트 딜의 데미지에. 잡아. 잡아. 그래. 잡아, 잡아. 파이어볼을 쏜다는 게. 시간만 지나면은. 아, 잠깐만. 글로 가면 안 돼. 아, 잠깐만. 야. 아유, 귀찮네, 이거. 내려와. 아, 자, 에? 그걸 무시하고, 아, 에? 진짜 경지 걸려야지. 어디서 사기를 칠라 그래. 근데 용이 진짜 세긴 하네. 많이 세네, 우리 용. 뒤 돌아. 가. 저잘 아꼈어 기력. 저거 잡아주면 되죠 얘가. 쏘고 낙이네. 어우 좋아. 그것도 잡아주려고? 거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 이제 하면 좋지, 그치? 물론 해주면 좋고. 아. 기획 좀 아껴. 할 일이 많아. 아이씨, 용은 용이다. 조금 해도 박압하죠? 두개 정도면. 위로 가는 길은 없고, 내려가서. 쟤도 한 방이네, 정갈도. 정갈 잡아. 잡아. 오케이. 아, 잠깐, 글로 왜 떨어지냐? 이렇게 되면 그냥 가. 찹. 화분이었으면 채워줬을 텐데. 아니야. 안 되지. 나이프. 처음에는 뭐 무기를 종류별로 써야 좋다 이러던데 그런 것도 없다 이젠. 내가 좋아하는 거 쓰면 되는데 딜도 다 바뀌고 균등하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크지도 않고. 아, 잡는데 문제 없으니까. 야, 이거 노려, 이거 노려, 이거 노려. 야, 너가 나보다 데미지 쎘구나, 새끼 용이. 잡았어? 개구리가 메뚜기까지 잡아먹을 수 있나? 저 사이즈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 아. 뭐야? 아, 또 박쥐야? 이게 좋구요. 잘 싸운다. 됐다.
열고 열고 아이고 멀어라 아이고 멀어라 열고 아 이거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다음 칸 이동이 그렇게 맞는 거 같은데 이 정도 거리면은 눕히면 많이 불편해지네요. 금화 56개. 어우, 좋아. 아, 자자. 그거를 진하게 두면 어떡해. 그치, 그치. 이거, 이것도. 그치. 그치, 그치. 저기 쇼컷 있네. 저거네. 좋아. 다음 얘. 좋아. 어우. 어우, 이게 뭐라고. 뭐야? 아, 독 때문에. 독이 아니야. 독이 아니야. 박쥐야, 박쥐. 안 오냐, 왜? 안 오는 거죠? 뭐야? 바보야? 올라갑니다. 크, 여기 옆에 길도 있네. 자, 두 번째 꼭대기 포인트까지 찍어줍니다. 자, 그럼 좀 더 가죠. 우리 게임을 세 개나 했는데 이게 세 개째인데 시간이 많이 안 갔네요. 러스트 레이크로드 히든 스테이지 보고 디지몬 새로운 거 소개하고 뭐야? 어, 상점이다. 좋아. 특이한. 아, 이게 항상 여기 있어 얘네는. 여긴 어디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들 장사한단 말이야? 뭐 파냐? 스킨 됐어. 전투용 검 데미지 200. 보닝 워메이드 날카로운 단검. 아, 날카로운 단검 보니까 데미지가 유니크가 별로 그렇게 높진 않네요. 이거랑 갑주. 지금 끼고 있는 게 사슬 갑주죠? 일반 비늘 갑주 사주고요. 바꿔줍니다. 실룩 실룩. 야, 옷이 태가 잡히는데 이제. 어딨어? 여기. 야, 이 전사 같아? 어디. 나 무슨 정령의 반지 그런 거 준다 그러지 않았었나? 이게 게스트가 아닌가? 아, 불이었지 걔는. 아니, 걔는 창 준다 그랬는데? 마이다스 받았잖아. 반지가 아니라. 몰라. 조끼 팔아주고요. 대장장이 팔아주고요. 나이트 파 나이프 팔아주고요. 사슬 팔아주고요. 시미터 팔아주고요. 유니크는 희소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두죠. 가벼운 창. 내가 낀 창이 이거구나. 팔면 안 되고 대장장이 망치. 그 외엔 딱히 팔 건 없네. 아, 이제 좀 안정화가 됐네요. 어, 짧은 건 팔아주고 이 정도? 1618원. 갑옷과 옷, 불매업사 로브, 무기, 레시피, 레시피나. 아, 소모품 보자. 얼음폭풍, 재우기, 체력재생, 눈보라. 어, 체력회복 마법은 도서관으로 순간이동. 아, 도서관으로 순간이동은 안하네. 걸로 레시피. 체력 재생의 물약. 아, 괜찮네요. 수명 물약. 당신의 소지품들이 암기가 됩니다. 어떤 무기도 당신을 베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며. 어, 괜찮네. 이거. 어, 이,
이거 이거 두 개 가자. 두 개 가고 공격이 안 통한다는 게 함정 화살 같은 것도 안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샀습니다. 스킬 레벨 너무 맞아? 낮아? 번역을 정식 번역 맞아? 포션 8. 아, 포션 8이 있어야 돼? 옮겨 쓰죠. 포션 용도가 레시피였구나. 되게 안 어울린다. 영혼의 잔재, 투명 물약, 재생의 물약, 사트로스 내장, 붉은 정수, 중간 빈병. 좋아. 나중에 투명 한번 써봐야겠는데. 진행할 때 번거로울 때. 책은 건들지 마시오. 저기서부터 쏘는 거 보니까 범위가 괜한가 보다. 이제 돌아가서 세이브하고 오자. 자, 좀 더 가죠. 이번에 위칸에 갔고 아직까지 맵이 되게 넓어요. 지금까지 돌았던 던전 중에서 가장 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단순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지만 넓습니다. 일단 길은 그치. 알아서 가는구만. 오래되고 이상한 언어 써져 있다. 불. 불. 이게 다야? 그게 다야? 이상한 언어 써져 있다. 그게 다야? 뭐 없어? 일로 가는 거야? 아, 일로 가면은. 아, 저기 길이 있네.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가서 여기. 그치. 파이크. 열어주고. 불 켜는 곳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다 열었잖아. 아, 잠깐만. 불 켜는 데가 남아있다고 아직도? 아, 저 보물 상자에 있는 저쪽인가 보다. 이건 뭐야 그럼. 떠다니는 두루마리야, 여기는 수천 명의 이름과 얼굴이 쓰여져 있네. 뭐야? 일단 뭐 일로 가자. 쏙. 이렇게. 일로 가는 것도 길인가? 길이겠지. 아, 일로 가자. 아, 글로 가지 말고 와. 아니. 나름 선방했어. 다 킬 필요 없잖아. 아, 진짜. 아, 두 개. 어떻게 정리하더라? 아, 뭐 정리 뭐하러 해? 정리 안 하고 사는 거야. 내 방도 정리 안 하는데 뭘. 좋아. 아, 아, 기분 확 상할 뻔했네. 또 부식인데 빨리 줄긴 하네요. 아프긴 한데 다른 양 같은 게 뭐야. 길 없어? 이 깨지지. 아, 씨, 왜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 아니고요. 저쪽에 길이 있네. 근데 갈 방법이 없네. 뭐 비밀문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위치상?
내려가는 길이. 아, 저건 때가 되면 열리겠고. 갈 수 있나? 아, 못 가요. 아, 닫기만 하면 몸에 박혀 있어. 여기 쟤네. 쟤네가 아니라 갈 필요가 없구나. 아,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마감됐구나. 메뚜기는 됐고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초록색 용을 얻었고요. 수호자 하나 못 잡았네요. 그래도 뭐 중간 보스 같은 거 아, 갈고리 걸은 애 잡았고요. 그랩 땡기는 애 잡았고. 도서관도 찾아서 길 가고 이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문스크파의 열쇠 이걸 모르겠네. 뭐 아직 진행을 해야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의 언앱 여기까지. 새로운 장비 싹 바꿨기 때문에 능력치도 많이 올라갔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